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한제당은 TS저축은행 매각을 위해 키움증권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달 별도 기준 잠정 매출액이 3,6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달 매출이 4월 대비 10.6% 증가한 1조 1,08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오이즈게임즈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로 보통주 625주를 1,071만 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권사별 종목 리포트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H투자증권에 대한 리포트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츠스킨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한국보다 중화권에서 먼저 알아본 브랜드라는 의견입니다. 따이공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가가 부진하지만 하반기부터 뉴월드그룹 직구몰인 HOKO몰을 통해서 O2O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또 내년 3월 한불 중국 공장이 완공되므로 새로운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16년 PER 기준 19배로 타 브랜드 숍 대비 저평가 국면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어서 키움증권입니다. 파트론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2분기는 재고 조정 영향으로 매출액이 1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하반기 출시될 플래그십 신 모델에 생체 인식 모듈을 포함한 카메라가 채용될 가능성이 높고 동사는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규 제품인 생체 인식 모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차별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어서 IBK 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인터플렉스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인터플렉스의 2016년 2분기 매출액은 2016년 1분기 대비해서 1.1% 감소한 1,39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공장 가동에 따른 비용 구조 개선은 영업 적자를 소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플렉스는 2016년 3분기부터 분기 영업 흑자가 가능할 전망인데요. 실적 개선의 가장 큰 이유는 3분기부터 국내 거래선에 신제품 출시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인터플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적정 주가 대비 여전히 저평가된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의 목표 주가를 2만 원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형구 멘토를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장 흐름은 어떨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참 요즘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어렵죠. 모든 투자자분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식해야 되는 건 항상 이렇게 오르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거기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멘탈이 많이 흔들립니다. 예. 멘탈이 많이 흔들려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가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파동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블랙시트 금리 인상, 글로벌 시장이 어수선하죠. 근데 현명한 투자자들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나 그다음에
시장과 많이 녹아있던 분들이나 항상 시장은 다시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서 저점을 올리는 단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투자의 마인드입니다. 나만의 기준. 나만의 기준이 어떻게 잡혀있냐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빠지게 되면 또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계속 매번 돌고 돌고 순환매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조정일 때 저점을 얼마나 높여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탠스죠. 이게 방향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방향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며 어디까지 떨어질 거니, 이거를 정확히 찍어내는 게 트레이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글로벌 증시를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부터 챙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자, 미국 결국은 양봉입니다. 양봉. 양봉이죠. 이렇게 보면 양봉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을 이렇게 보게, 제가 차트 잘못 봤네요. 예. 살짝 밀렸죠. 종가에 살짝 밀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라인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라인, 요 라인. 결국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되죠. 그동안에 다우존스는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가 다시 쉬는 파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 저점. 여기 이 저점, 이 저점, 이 조평을 놀려가서 양봉이 하나 수혜가 된다면 저점을 높이는 추세를 만드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탠스 방향, 도대체 방향이 어디냐. 다우존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정말 위기가 있다면 이렇게 급락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이렇게 정말 악재다라고 하면 벌써 급락 포인트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조종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자리 양봉을 만들어서 저점을 잡고 다시 위쪽 에너지를 잡는 시점. 제가 볼 때는 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목금 또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장은 좀 강하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전략 후강을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략 후강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자, 나스닥 많이 빠졌죠? 골라인이에요. 근데 하지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를 해드렸듯이 이 골을 잘 선택하는 겁니다. 이 골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골 속에 저점을 이렇게 쭉 높이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세.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추세대가.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조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는 많이 올라가면 쉬게 됩니다. 쉬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조종 또한 눌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정말 악재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급락 포인트가 나옵니다. 근데 급락 포인트가 아니고 살짝 조종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론적 베이스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해결된 문제들. 또 과정 속에서 플렉시트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똑같은 말장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해결되는 문제고 그때 조정을 줍니다, 주가는.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라고 얘기했죠, 심리. 심리입니다. 다른 게 없고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심리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나의 기준이 정확히 잡히면 주가가 아무리, 시장이 아무리 빠져도 그 기준은 살아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향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빠지면 땡큐 하면 됩니다. 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 내일도 열리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도 열립니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자, 독일 지수 한번 볼게요. 독일도 이렇게 저점이 나왔네요. 예. 자, 어제 양봉 마감했죠. 여기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 양봉을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 이적이 이 부분들이 나와야 추세 전환해서 다시 들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볼게요. 자, 환율 1180원 맞고 떨어졌네요. 여기 저항대에 딱 맞고 다시 환율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1160원 라인, 그 다음에 유료는 1190원 라인,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상해 볼게요, 중국. 자, 이 점프업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자, 요 라인, 2800포인트 밑에,
땡큐 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펀드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직접 보다는 간접 투자를 자리 잡고 올라가는 포인트에 중국 펀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를 한번 볼게요. 유가 양봉 달았죠. 이렇게 엔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쉬어가죠. 유가도 쉬어가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번 쉬었다가 올라가는 조종 눌림목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탠스 방향 자체는 위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원자재를 한번 또 볼게요. 옥수수값, 옥수수값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옥수수값, 자, 옥수수값 많이 올라왔죠. 저점 잡고 옥수수값이 반등한다. 옥수수값 보려면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이쪽 곡물 가격 관련주들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고점까지 올라왔네요. 자, 금 한번 볼게요. 금. 자, 금도 한번 봐야겠죠. 자, 금 고점 저항대죠. 한 번 더 시세를 한번 줄 거라고 봅니다. 위쪽으로 다 열려 있어요. 금 투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꼬리 달았죠. 예. 이렇게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오른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68포인트 어제도 말씀드렸던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 지지해주는 정확한 라인이다. 요 때는 매수의 관점, 매수의 관점을 보시면 돼요. 요 라인은 저점 지키는 자리,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자, 많이 올라갔죠. 잠깐 동안 많이 올라왔었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추세선을 걸어 보겠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와 거래량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추세와 거래량.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 추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에서는 추세가 중요하다. 추세는 이런 골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골을, 이렇게 골, 이렇게 골을 봅니다. 하지만 뭐예요? 저점을 항상 높여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꼬리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저가 메리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저가의 메리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점의 꼬리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꼬리 라인, 그러니까 뭐냐, 지금부터는 서서히 매수 관점을 잡아야 됩니다. 저가 매수를 봐야 됩니다. 종목들 많이 싸죠. 싼 종목을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은 시장이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왜? 가격이 싸니까. 이렇게 논리를 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추세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 이 박스권에서 탈피를 못하고 박스권 위, 박스권 아래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건 뭐냐면 개별주 중심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12년 시장이 개별주 중심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이럴 때는 방망이를 짧게 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아침에 시장이 확 났다. 빨리 팔고 방망이를 짧게 잡아서 수익을 빨리빨리 챙겨오는 코스닥을 하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안 돼요. 길게 들고 갈 보기보다는 짧게 짧게 치고 방망이를 짧게 잡아서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라인에 희한하게 보면 누군가가 만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라인, 이 라인에서 이렇게 꼬리가 들어오죠. 희한하게 여기가 뭐냐,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점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잡아주는 라인. 흔히들 얘기하는 지지 라인입니다. 자, 이 안에 밀리더라도 또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이 라인을 잡아놓고 여기서는 매수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시장과 종목과 같이 믹싱해서 보는 이런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47, 그 다음에 코스닥은 0.09포인트 살짝 강보와 체결 동시효과가 보이네요. 자, 어제 야간선물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볼게요. 0.15, 아침에는 약간 약보와 마이너스 1포인트에서 플러스 1포인트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예상 체결가 분석을 한번 볼게요. 아침 많이 들어온 종목들.
자, GS 인도 상한가 예상이 되네요. 아, 지금 많이 들어오네요. 자, 그 다음에 타이거 일렉 이쪽으로 좀 매기가 좀 붙네요. 단알도 매기가 들어오네요. 오성 LST 어제 상담 시간에 얘기했던 이 종목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도 세게 호가가 접수가 되네요. 자, 영풍제지 이쪽도 매기가 붙고요. 그 다음에 드래곤프라이, 그 다음에 동부건설 이쪽 우량 우선주 쪽으로 붙네요. 자, 반원선 EA 이쪽도 붙고 한국타이어 호가가 살짝살짝 접수가 되네요. 영화금속, 그 다음에 유양비뉴, 그 다음에 KNC 글로벌, 그 다음에 빗샘 전자 이쪽으로 매수가 살짝살짝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주네요. 자, 모다통신, 대한광통신, 라온시큐어 이쪽도 들어오네요. 자, 강스텐 바이오텍 이쪽도 매기가 들어오네요. 자, 웨이포트 중국 관련주죠. 최근에 엊그제 중국 관련주들이 시장에 급등 연출을 했습니다. 웨이포트 같은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예상 차익 거를 아침에 잘 봐서 호가가 어느 쪽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SG 세계물산 이쪽도 호가가 들어오네요. SN테크, 신품제약, 디오텍, 유진트 이쪽으로 안국제약, 이런 쪽으로 매기가 살짝살짝 붙네요. 자, JYP도 살짝살짝 붙고, 자, 어제 추천드렸던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제약, 자, 차트를 보면서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 자, 어제 살짝 음봉이 나왔었죠. 코드 번호가 68760, 체크를 한번 해볼, 살짝 음봉 나왔죠. 요 자리 좋은 자리입니다. 자, 자리 좋다. 한번 더 관심 있게 보자. 오늘은 이 종목을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텔레콤입니다. 세종텔레콤 어제 매수가가 호가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밀리더라도 살짝 요 구간에서는 1350원 라인에서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단기적으로. 자, 엔파동으로 꺾여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권에서 1350원 라인 쪽에서 공략을 하면 다시 한번 들어줄 수 있는 짧은 매매를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종텔레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매수하다가 급등이 나오면 얼른 시세를 챙기는 방망이 짧은 매매가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오늘 중요한 코멘트는 뭐냐면 시장의 저점, 저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체크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쪽 라인이 저점 구간, 오늘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리더라도 꼬리로 이 자리 1969포인트, 1970포인트를 잡아주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결국은 오늘 내일 주식할 게 아닙니다. 한 달 후에, 1년 후에, 그 다음에 10년 후에도 계속 주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저가 메리트,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시면 시장이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기회를 한번 넣어드릴게요. 자, 개굴개굴 팍팍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샘플러스의 김형구 멘토와 함께 했는데요. 앞서서는 금가격 또 곡물가격 보시면서 관련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셨고요. 시장은 좋다. 추세는 살아있다.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김형구 멘토님 의견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청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식 챔피언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6646번으로 전화주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홈페이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입니다. 이제 개장을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동시호가 특징주가 눈에 띄시는지요?
네, 지금 일단 먼저 셀로메드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시간대로 약 58만 원주 지금 예상치 효과는 2.4% 6% 상승해서 좀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고점이 3,800원에서 가격 조정을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했고 지금 보면 이평선 또는 뭐 이 중심선 지지하고 지금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어제 밑꼬리도 좀 달렸고요. 그리고 전일에 좀 분봉의 흐름을 좀 보면 사실은 뭐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좀 물량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은 좀 리바운딩이 나올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은 좀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나오면 어디까지 좀 나올 수 있겠느냐. 중요한 게 지금 보면 이평정이 한 3,200원대 정도 되거든요. 아마 그 수준까지 좀 리바운딩이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오늘 뭐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일신바이오인데 이 종목도 고점에서 눌림목이 좀 나오는 구간으로 판단이 돼요. 일단 전일 그리고 전전일에서 음봉이 두 개 나왔고 지금 매물저항이 걸려있는 가격권이고 그리고 오늘 보면 시간으로 32만여주 예상 채율가 2.3%인데 이것도 좀 분봉상 흐름을 보면 주가가 좀 빠질 때 특히나 주가가 좀 빠지면서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오히려 좀 상승폭이 나올 때 그리고 리바운딩이 좀 나올 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좀 고점에서 밀리는 종목들은 지지선을 굉장히 좀 잘 꾸려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3,655원이 전일 종가였는데 오늘 기준으로 한 3,500원 정도를 좀 잡으시고 그러니까 5% 정도 되겠죠. 그걸 지지선으로 잡으시고 좀 매매 임하신다면 아마 좀 유익한 트레이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인데 이 회사 이제 라인 엔터의 지분 35.4%를 취득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형태로 좀 인수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보면은 지금 라인엔터에는 방송인 김구라, 윤정수, 양세형, 김국진 등 연예인 15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엔터 쪽하고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예능 콘텐츠 제작에 좀 나설 방침이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그널엔터가 뭐 이 중국 자금이 좀 들어온 이후에 그 이후에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계속 물론 박스권 하단 상단 움직임은 있지만 거기를 돌파하는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음봉 3개 그리고 어제 밑꼬리 그리고 오늘 리바운딩 수순인데 그렇게 되면 또 2,300원, 2,500원대의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간으로 24만여 주 예상 체격가는 한 1.34% 정도 되기 때문에 딱 그런 부분들 이슈하고 같이 챙기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동시호가 특징주 살펴봤고요. 오늘도 역시 메리츠중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심기현 멘토, 조비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6분이고요. 이제 장이 막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출발하기에 앞서서 어떤 점을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지 먼저 심기현 멘토님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방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 기관 수급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관 최근에 연일 매도에 대한 움직임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관 매도 움직임에 대한 우려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3거래 연속적으로 매도 움직임 나왔고,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 대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수급이 곧 시장의 수급으로 작용해주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 기조가 약간 좀 꺾인 상황에서 기관의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할 것도 같아 보이는데요. 개장 전에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지 조비 멘토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자, 오늘 어저께 좀 양시장이 좀 다른 방향성을 상당히 보였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브렉시트도 있었고, 또 어제 오늘 새벽에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동결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보시면 또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것을 어떻게 좀 비유를 해볼 수 있겠냐면요, 우리가 근육을 단기간 내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녹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됐었지만, 상당히 좋은 부분이 지금 미국이 동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두 시장 모두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면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장 이래로 이제 시장이 개장된 이후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지금까지 올라간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전에 이제 급락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급락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고요. 또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가 메리트를 느껴서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종합주가지수가 탄력성 있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될 것이 폭락장을 한번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반면 코스닥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본다 하면은 이제 그 별의 생성과 이제 태화가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제 별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강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중반쯤 되면 그 강한 열과 어떤 압력이 이제 꺼져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제 죽어있는 상태를 갖게 됩니다.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급등 후에 그럼 급락, 그리고 횡보를 거쳐서 10년 동안이나 횡보를 거친 이 시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매우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중국 증시를 보면 중국 시도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면 다시 떨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횡보가 1년, 2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이루어졌을 때 또 한번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시장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8월 달에 30분 연장과 동시에 그런 것과 맞물려서 시장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6월 16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상승 출발했다면 엿새 만에 반등일 텐데요. 어떤 분위기인지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신 대표님? 네, 현재 강보합권 출발되고 있습니다. 0.18% 정도의 상승세고, 포인트로는 3.6포인트 상승입니다. 1972포인트 정도의 현재 움직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1%대 상승세, 한국전력은 0.6%대 상승세, 하지만 자동차 업종은 약간 좀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현대차 0.3% 하락, 현대모비스 1.1%대 하락세입니다. 뭐 그밖에 SK하이닉스도 1%대 상승세 보이면서 다시 한번 3만원 선 어제장
회복이라는 시도 나왔는데 오늘도 그런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고 지하차, 뭐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 쪽에서 상승 흐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각을 넓혀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두산그룹 쪽 관련된 종목군들 눈에 띄는데 두산중공업이 1.4%의 상승세입니다. 하나케미칼이 3.6% 상승, 현대상선도 2%, 삼성 SDI도 1%, 가모레퍼시픽도 0.8%, 현대제철도 0.2%, 삼성증권도 0.5%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0.9% 하락세, 대우조선해양이 3%, 삼성카드가 0.7%, 한정기술도 0.5% 하락 움직임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데 약간 혼조한 상위지만은 상승이 하락보다 좀 더 많은 상황으로 오늘 장 출발하고 있는 상황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시가총액 움직임 살펴봤고요. 코스닥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강과 출발이 됐죠, 조금인트님? 네, 지금 현재 0.38%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갭을 띄어서 올랐다는 것은 조금 이제 하락의 여지를 좀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한 상승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바라봐야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현재 697.55포인트에서 0.43%로 지금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0.74포인트로 74%로 95,2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 0.54%로 93,300원. 그럼 동서 0.45%로 33,300원. CJENM이 약보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0.14%. 또 메디텍스, 또 이제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 쪽이 마이너스 1.27%로 457,2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역시도 바이오 쪽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약한 모습을 뭐 넘겨주니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에는 오늘 같은 경우 거래가 뭐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코미팜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 쪽에 오늘 조금 부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지금 좀 바이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또 로엔이 이제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컴투스 게임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87%.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가 0.17%로 지금 11만 700원에 거래되고 11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케어젠 역시 0.43%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은 갭을 띄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오후장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거래가 되기는 했었는데 다시 거래 정지가 됐고요. 23일까지 거래 정지가 된다는 뉴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볼까요? 오늘 일본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어제보다 0.3% 내린 15,871.22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상황 조금 더 볼게요. 장이 시작된 지 4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코스피는 하락과 상승을 오갑니다. 오늘 보합권 내 움직임을 볼 것도 같은데요. 신기호 멘토님,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또 수급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업종별 흐름을 체크해드리면 현재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업종은 은행 업종입니다. 0.5% 정도의 상승세고 우려정밀, 화학, 기계, 유통, 금융, 섬유, 의무, 건설 업종이 상승세인데 뭐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종유목재 업종이 0.7% 정도까지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업종분들도 눈에 띄는데 통신, 운수장비, 보험, 운수창고, 전기전자, 비금속 업종분들이 하락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사실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가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아직은 뚜렷한 매수 주체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눈에 띄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이목재 관련된 업종분들이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뭐 이건산업이라든가 태림포장 같은 종목 쪽에서만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철강금속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는 현대조철의 상승세가 1% 정도의 상승세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유화 관련된 종목군들 하나케미칼이 3.8%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뭐 종근당 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 반면에 해운 관련된 종목군들 현대상선은 3% 하락세
그다음에 유통업종은 롯데그룹 관련된 종목군들 롯데쇼핑은 0.2% 하락, 하지만 신세계는 0.5%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가장 큰 폭의 하락세 보였던 업종군 중에 하나가 전기가스 업종인데, 현재 한국전력은 0.1%대 강보합 출발, 한국가스공사는 0.7%대 하락세,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기아차만 상승하고 나머지 업종 종목 내 흐름은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증권 업종군들은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0.5%대 1% 안팎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조금은 시장들이 강한 흐름으로 현재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것으로 집계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모비스의 흐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빠지는데 SK하이닉스는 사흘째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3만원 선을 훌쩍 넘어서 3만 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볼까요?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어떻습니까? 조기님. 네,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은 현재 개인이 64억을 매수 중에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마이너스 34억, 마이너스 23억을 매도하고 있으면서 사실 수급은 지금 현재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시장이 좀 떴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할 시기고요. 좀 있으면 이제 시가가 좀 올라서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5장 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텐데요. 그때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더 수급이 들어올지는 확인을 통해서 해봐야겠습니다. 또 이제 업종별 좀 살펴보자면, 업종별 등락폭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많이 오른 등락폭에는 좀 디지털 컨텐츠가 1.26%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업종 내에서는 좀 단알이 지금 22.20%로 지금 22.20%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좀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단알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IT 부품 쪽, 또 제약 업종, 또 그다음에 오락문화 0.44%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도 저번부터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0.345%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 0.64%, 또 좀 떨어지는 업종들을 좀 살펴보자면 건설 쪽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전자도 좀 약한 모습이고요. 종이 목재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송장비나 아니면 방송 서비스 같은 소프트웨어는 좀 보합권을 약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 시각 특징주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대한제당의 움직임을 보고 싶습니다. 장 초반에 10% 이상 급등했다가 지금은 그 상승폭을 다소 줄이긴 했는데요. TS저축은행 매각설이 있습니다. 신 대표님, 네, 주가 흐름 좀 봐주세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좀 테마 현상으로 좀 자유당이 있고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장중 11% 정도까지의 상승세로 보였습니다. 매각에 따른 상승 가능성 어느 정도 좀 염두가 가능하겠지만 매각 이후에 대한제당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예측이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실적 관련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기대 요인을 가질 만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불투명성이 높다라는 점에 대한 부담 요인을 좀 적용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최근에 단기 순이익 중심으로 좀 나왔고, 매각 이슈 이후에 얼마만큼 매각된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의 이런 규모에 대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단기 수급에 대한 개선 가능성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 대응 전략, 그다음에 신금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로 좀 현재 시점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전망과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화케미칼이 오늘장 현재 3% 이상 오르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반영이 되는 것도 같은데요. 한화케미칼은 어떤가요? 네, 우선 꾸준하게 이 종목은 들고 가셔도 된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25,000원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 상승에 대한 모습은 꼭 보일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한화케미칼만한 기대 요인을 갖고 있는 종목분들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한화그룹 내 이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연주 신고가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오늘 신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28,000원 부분까지의 목표 가격 설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부진했던 만큼 하반기는 오히려 시장의 주도 섹터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자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 앤터님, 코스닥 쪽에서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흐름이 어떤지 하프의 전망까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 속해 있는 제약주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승을 했으니까 매매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했지만 어디서 상승이 나왔고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속해 있는 그 제약주 업종을 하나씩 볼 텐데요.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슈가 작년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신약 같은 경우도 지금 살펴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근데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슈를 타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매수 가능한 범위는 떠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매매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 또 나중에 만약에 이제 저가 메리트를 늦게 된다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굳이 추격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제약주에서 물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은 지금 당장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네. 의견이신 거나요? 예, 조비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을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환율이 내리면서 출발이 됐네요. 1168원의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움직임 어떤지 봐주십시오. 네, 오늘 환율 오늘 새벽 FOMC 회의 이후 있었던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 파적이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면서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환율은 4원 80전 하락한 1168원 50전에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금리는 예상처럼 동결을 하였으나 브렉시티 우려 언급과 또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점진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언급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이 비둘기 파적이었다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거기다 FOMC 연준 의원들의 기준 금리 전망 전도표도 올해 금리 인상을 한 번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난달보다 한 명에서 여섯 명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기준금리 인상 두 번 가능성이 약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7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달러의 추가 약세는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 환율도 역시 소폭의 내림세로 일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한 환율 금리 미국 금리 두 차례 금리 인상 기대 약화 여파로 롱 포지션 청사 물량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장 초반 내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브렉시티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만큼 1160원 중후반대에서의 하단은 좀 지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브렉시티 우려가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 전망 약화에도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원유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안전한 선호 심리의 지속이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변수로는 오늘 장 중에 BOJ 회의 결과 정도는 지켜봐야 될 재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BOJ 회의 결과 후 엔화 움직임이 오늘 외환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상 환율 범위로는 1165원에서 80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늘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이후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일 또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동향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이벤트로 불안한 시장 속에서 시총보다 현금 비중이 많은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관련 종목 및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브렉시트 공포감 등 글로벌 이벤트로 인한 불안감에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 바이오 종목은 최근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종목별 옥석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보다 현금이 많은 기업에 주목하라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왜 그런 거지 지금 시장 분위기와 함께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심 대표님. 네, 우선은 네. 사실 시장이 좀 불안하고 해외에 있어서 브렉시트라든가 영국 쪽에 있어서의 약간의 좀 유럽 EU 탈퇴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감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보다도 뭐 현금성 자산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싸다라는 인식, 망해도 오히려 망한 것이 오히려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의 기업을 찾는 게 대표적으로 기사라든가 시장에서는 뭐 서현이라든가 GS 건설 같은 종목군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향후성 자산이 많다라는 것, 그만큼 PBR 주당 자산가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 쉽게 생각했을 때 자산가치 대비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낮게 형성되면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야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주가라는 것이 자산가치도 중요하지만 성장가치도 중요합니다. 그 기업의 지금 당장의 실적은 이미 주가의 3개월 전, 6개월 전에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의 6개월, 3개월 뒤의 실적이 지금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6개월 기준으로 자산가치가 현금 자산 대비해서 과연 시점보다도 높게 형성될 수 있는지는 과연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점,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접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바닥권 형성을 하고 있지만 서현 같은 종목군들은 자산가치와는 무관하게 현재 52.7 저가 부분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닥일 수는 있겠지만은 바닥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는 뭐 아직까지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과거 사실 5년, 6년 전 기업 가치 투자라는 것이 유행하거나 상당히 각광받는 투자 시점에 있어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급반등 흐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성장성이 부재하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반등은 흐르지 보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원 대표께서는 시총보다 현금이 많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사실 수익률을 내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예, 많이 매매를 안 하시나 봐요, 이런 종목에는. 네, 우선 사실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트렌드가 자산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은 자산가치가 많다라는 거, 그 기업의 유보율이라든가 아니면 현금 자산이 많은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투자를 그만큼 덜 한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존성은 될 수는 있겠지만 발전이 없다라는 거, 주식 투자에 있어서 사실 배당 투자를 노리면 매력이 있겠지만 주식의 매매 차익을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매력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위험 자산인 거는 분명한 건데요.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성을 가지고 그만큼 올라가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비멘토님은 어떤 의견이 네, 이번 오늘 이슈 같은 경우가 이제 현금성 많은 기업을 사자, 관심 있게 보자. 그만큼 이제 매수를 권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슈가 저희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목적을 살펴본다면 과연 그게 우리에게 투자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이슈라는 것은 직접 살펴보면서 그 이슈가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도 역시 여러 개 종목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은요, 그 현금 자산들이 많은 기업들을 제가 다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이런 좀 먼저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현금 자산이 많으면 과연 주가가 올라갔을까? 과연 과거로부터 정말 그렇게 나왔을까? 다른 종목들 역시? 그럼 그걸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성광이라는 종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성광이요? 네,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종목들은 지금 유보율이 거의 2000%에 육박하기 때문에 현금성이 많은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광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침대입니다. 자, 한국 가구입니다. 자, 창의 에탄올입니다. 멜 유업입니다. 서부 텍사스 티입니다. 한일 화학입니다. 삼화 제약입니다. 삼보 산업입니다. 원일 특강입니다. 하이로 코리아입니다. 자, 성광 밴드입니다.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입니다. 자, 삼목 에스폼입니다. 자, 태강입니다. 그리고 삼보 판지입니다.
그리고 코멘토님, 네. 뭔가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유보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통해서 그 이슈가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맞다라는 해답이 나오면 그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살펴보듯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데 유보율이 우선순위에 있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보율이 좋은 기업, 그러니까 이제 현금 알짜 기업을 사는 것은 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그게 우선으로 봐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제 최근에 요즘에 이제 표준 매매 방식이라고 해서 이 옛날에 매매하던 방식이 먹히지 않는 시장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가 많이 정보를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또 기술적 분석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통계적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기술적 접근이 가능하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방식, 뭐 재무제표, 유보율이 많고 현금 자산이 많고 부채가 줄어들고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전망이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부분들로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낼 수 있는 방식은 옛날 방식이다라고 생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어떻게 변했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시를 좀 드려드리면 이 손톱깎기라는 예시를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손톱깎기가 이제 손톱도 깎고 그걸로 또 발톱도 깎고 그리고 이제 손톱을 지금 갈아주는 사포하는 것도 있잖아요 속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톱깎기가 따로 있고요, 발톱깎기 따로 있고 그 다음 사포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표준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유보율, 뭐 부채,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기본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에 해당하는 일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상승과 하락을 담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담담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용했던 방법들은 기본적 분석, 유보율이나 부채나 영업이익률로 모든 것을 판단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죠. 기본적 분석이 통과됐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주가의 하락과 상승을 예측하는 것이고 그 두 개를 모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대주주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주주 분석을 이제 확인하는 이유는요. 기본적 분석도 완벽합니다. 뭐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요. 그리고 유보율도 많습니다. 현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현금 자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금 자산도 많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적습니다.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이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도 아주 자리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주주, 회장 또는 사장 그리고 임원 그 이사들이 매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개를 모두 총칭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하게 유보율 현금만은 알짜 기업 그것은 매매 방식의 옛날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 옛날에 이제 증권사 가서 전광판 보던 시절에는 정보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만한 데이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광판을 보고 그냥 회사 단지 브랜드만 보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표준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슈 같은 경우 이제 현금 알짜 기업이 많다. 앞으로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 이제 게임주 관련해서 또 이슈를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업종, 그냥 현금 자산 이렇게만 가지고는 주식을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기본이었뿐만 아니라 또 기술적 분석도 맞아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어떤 매도와 매수가 맞아떨어져야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수익을 내실 수 없다. 그것이 꾸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한 상황일 때 시가총액보다 현금 비중이 높은 알짜 기업을 사야 된다라는 의견에 두 분의 멘토께서는 X다라고 의견을 주셨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증권사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FOMC 금리 동결 이슈가 지나가고 이제는 다음 공포가 브렉시트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일 때 임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세는 눈에 돋보이는데요. 증권사는 어떤 의견이신지, 동부증권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요? 예, 지금 계속해서 큰 이슈들이 지나가고 있죠.
오늘 새벽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동결을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 FOMC가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었고 또한 앞으로 지금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브렉시트 굉장히 큰 그런 이슈로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1.5에서 이제 0.25%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인하되는 등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이슈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장에서 어떤 주식들, 어떤 업종들,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는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대표적인 그런 섹터 겸 업종이 바로 제약 업종, 바이오 그런 섹터죠. 아무래도 이쪽 업종이나 섹터는 우리 시장의 향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인 섹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그런 좀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투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또한 IPO 관련된 IPO도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굵직굵직한 가장 굵직굵직한 그런 IPO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게 연내 상장을 목표로 지금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시티증권, 뭐 JP모건 등 이런 대표 증권사들을 이제 주관사로 선정을 하면서 지금 이제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이 이런 하반기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권까지 하반기에 굵직굵직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슈는 바이오 쪽에서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또 종목들 간의 또 기술 수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또 이벤트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뭐 크리스탈이 또 기술 수출을 하면서 또 우리 시장에서 또 최근에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최근에 뭐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게 움직이면서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오는 등 계속해서 종목별로 이제 수급과 또 이슈 이런 것들이 받쳐지면서 움직이면서 또 흥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힘을 이런 제약 업종이 우리 시장에 이끌고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들이 끝나고 또 실적 시즌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은 잠시 쉴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부증권 용산 지점의 김형겸 주식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여기 계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앞서서 신기현 멘토께서는 성장성을 더 주목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주 어떻게 보시는지 탑픽 종목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사실 탑픽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강했고 또 기존에 중심이 되었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메드라든가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줬던 종목군들은 분명히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 확인 심리가 어느 정도 실적으로 나오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사실 올해 들어서 하락세에 이어지는 모습 보였지만은 주가 바닥 확인 이후에 반등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높은 PER 기준으로 좀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들이 상반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많이 주춤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연초 제조업종군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런 흐름도 약간은 이제는 꺾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종군들의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뭐 탑픽 종목 사실 여러 좋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꼭 한 종목을 꼽는다라고 한다면은 ATG 같은 종목 쪽을 말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은 안 나오지만 실적 흑자전환 이후에 개선폭이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올해 연휴 신고가 경신하면서 연말 맞이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5만원 주가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지만 예.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 대비 10% 이상의 구수익을 노릴 수 있는 시점인 만큼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그 다음에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다 하시면서 심기현 멘토께서는 ATGN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44,650원 선입니다. 이보단 10%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조비 멘토님은 앞서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다소 부정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투자자분들이 잘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잠깐 빠르게 먹고 나오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손이 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물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 물리는 자리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손실이 이제 크고 또 원금 회복이 될지도 사실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검토를 해봤지만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라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 관리도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리스크를 무시한 채 그냥 더 올라가니까 따라붙어서 수익을 낼 거야. 물론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하나 골라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식은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매일매일 써먹어서 평생 투자를 할 때까지 써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때로는 그냥 내가 오늘은 좀 올라가니까 이런 따라붙을 거야. 그런 거는 원칙을 좀 깨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좀 취하고 하고요. 또 만약에 이제 정말 좀 제약바이오에서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좀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이제 지금 선이 나타나는 선들이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에 이평선 나타내면 1000일평선, 2000일평선, 3000일평선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띄어놓은 이유는 장기간에 이제 이평선들보다 많이 올라갔을 경우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참 특이하게 종목적인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다시 평균에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또 평균에서 또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주가는 어차피 왔다 갔다 반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갔을 때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시지 말고 다른 종목도 살펴보는 겁니다. 경남제약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이평선 이 자리. 왜냐면 평균으로 왔다 갔다 주식은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주식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올라갔습니다. 결국엔 올라갔지만 어디까지 떨어지죠? 다시 평균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은 특이하게 기업적인 측면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게 종목에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위로 올라갔을 경우 다시 평균 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실 사시는 게 더 오히려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도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메디포스트 이런 자리에서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평선 자리에서 부딪힐 때 바로 이런 자리에서 사면 싸게 사면서도 수익률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이런 자리에 사서 리스크가 관리가 안 되고 뭐 크게 물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방식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 혼란 속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핫한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먼저 M포털 사이트에서 집계된 커뮤니티 상위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진약품, 크리스탈, 셀로메드, 화일약품, SK하이닉스까지 집계가 되는데요. 역시 제약 바이오주 관련주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이번에는 D포털 사이트로 가봅니다. 역시 크리스탈, 가블메탈 어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오늘장에서는 조금 빠지죠. 대우조선해양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짚어볼 만한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장 SK하이닉스가 현재는 강박권에서 소폭 오르고 있는데 장중에는 1%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움직임과 함께 좀 봐주세요. 신 대표님. 네, 우선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4,170원대 예상이 되면서 주가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3만원대에 대한 회복시도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최근에 150만 원대 근처까지 좀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시적 개선세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 흐름 보였는데 3만 원 선을 과연 정말로 뚫을 수 있을지, 뚫고 정말로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의문이 드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과거 SK하이닉스의 엄청난 실적이 나왔던 시점 대비해서는 사실 초라한 실적입니다. 즉 2015년도 1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급감하는 흐름을 보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린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힘이 부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만큼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경쟁력이라든가 영향력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야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수급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선 기대 요인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중기적으로는 과연 주가 우상에 대한 패턴, 강하게 패팅하기에는 좀 부담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반도체를 비롯한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바닥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바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조건적인 투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대형주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지만 지금 투자는 개인적으로는 좀 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삼성전자는요? 15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150만 원 가려면은 어쨌든 뭐 반도체 부분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의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 갤럭시 S7에 대한 효과 2분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데 그 이후 마땅히 신제품이 없다라는 것, 또 신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갤럭시 S7과 같은 또 한 번에 뭐 혁신적인 기술이 없다라는 실망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150만 원, 사실 개인적으로는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전자의 양대 300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종목에 대한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지만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자리를 다른 업종과 다른 종목들이 메꿔주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한 종목 쪽으로 수익을 내셔야지만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조비 멘토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이 간다 이런 종목이 없으셨거든요. 네. 이 두 종목은 어떠세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뭐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죠? SK하이닉스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차트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삼성전자는 일단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특성이 해외 변수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기업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기술적 분석은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 보시면 삼성전자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기 이평선을 꺼내놓고 장기 이평선보다 내려왔을 때만 사시면 됩니다. 장기 이평선 며칠선 보시는 거죠?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뭐. 천일선? 천일선. 천일선이라면 천일 동안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2000일은 2000일 동안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고 3000일은 3000일 동안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가는 신기하게 평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업적인 내용을 떠나서 평균을 가지고 매매하셔도 수익을 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 자료라는 것이죠. 보조 지표라고 불리죠. 보조 지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걸 과열 신호라고 합니다. 보조 지표가 과열 신호가 되었으면은 다시 말해서 다시 침체 신호로 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과열 신호가 되면 다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그럼 삼성전자를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 지금 과열 신호에 있지 않습니까? 과열 신호에 있다는 말은 머지 않아서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다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샀다라면 이런 자리에서 샀겠죠. 이런 자리에서 지금 침체 시기에 있는 자리에서 사서 수익을 과열 시기에서 파는 것이지 과열 시기에서 팔아서 뭐 침체 시기에서 손실을 보고 팔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매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삼성전자를 또 따진다면 또 가격이 높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좀 코스닥 중소형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봐주세요. SK하이닉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하이닉스도 역시 지금 차트가 일단 망가진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차트가 안 보이는 것은 상당히 많이 감자와 어떤 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연봉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조병멘토님은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치 투자도 하고 기술적 분석도 동시에 적용된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양쪽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봉 차트에서 감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무너졌습니다. 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떨어지죠?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어디까지, 어떤 뭐 SK하이닉스가 어떠한 뭐 매출이 나온다, 어떠한 컨센서스가 있다, 전망, 그런 거 필요 없이 결국에는 이 주식이라는 건 통계적 접근을 통해서 한다면 이 평균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 아래서 사시면 됩니다. 평균 아래서 사서 다시 평균 위로 오면 파시면 되고, 그렇게 간단하게 매매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조 지표로서 좀 활용을 하자면, 침체되어 있는 보조 지표로서 이때 매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과열 신호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전략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아주 편한데, 우리가 굳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뉴스를 접하고 뭐 증권사의 어떤 컨센서스 전망을 접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는 업종이든 재무제표가 건강한 상태에서 평균보다 아래에 있다면 그때 매수해서 수익을 내면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지금 평균보다 조금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보조 신호가 과열 신호를 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요, 오늘 장에서 6%나 급락을 합니다. 직원이 180억 원을 횡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선주가 6월달 들어서 좀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꺾였거든요, 신 대표님. 네, 우선 예.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종 아직까지는 저가 수주라든가 기업의 펀더멘털을 돌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조선 빅3에 대한 수주 전체적인 잔량들이 좀 많이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조선업종 개인적으로 구조조정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갖고 계신 분들 반등시마다 매도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조비 멘토님의 의견도 좀 여쭐까요? 네, 예. 간단하게 이제 연봉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차트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는 말은 연봉 큰 그림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들어가서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고요. 연봉 차트에서 양봉이 뜰 때 매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매매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심기원 멘토, 조비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마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전설의 종목 시간입니다. 발의 배경환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경환 전문가님. 예, 오늘 SN테크가요, 10% 이상 급등입니다. 네. 예, 수익률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이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네. 그 SN테크는 그 추천가에서 약 지금 30%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10% 정도 급등 중에 있습니다만. 금강 그 급락장에서 SN테크 같이 급등 종목이 나오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수익 축하드리고요. SN테크는 그 올해 삼성전자 에어컨 서비스 밸브 총 물량의 80%를 주문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그제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지난해 SN테크가 공급한 삼성전자향 서비스 밸브는 총 물량의 30% 수준이었으나 1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삼성전자의 에어컨 판매 확대와 함께 SN테크가 독점적 지위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SN테크 관계자는 삼성전자 에어컨 서비스 밸브 80% 공급은 이미 무풍 에어컨이 이슈가 되기 전부터 확대된 상황이라면서, 경쟁사와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물량이 늘어나게 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N테크가 그 주가가 본격적으로 그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이 발표가 있는 이후부터인데요.
앞번 주 삼성전자는 무풍 에어컨이 출시 4개월 만에 국내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고, 이는 2분기 2분마다 한 대꼴로 하루 평균 8,800대 이상 팔린 셈입니다. 전년 동기 그 프리미엄 에어컨 판매량의 2.3배에 달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무풍 에어컨이 초미세먼지를 약 99%를 걸러준다는 점 등에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에센테크 또한 여름 수혜주이면서도 미세먼지 직접적인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무풍 에어컨은 환절기에도 그 공기청정, 습한 장마철에 제습 등 사계절 공기오기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름 수혜주에 미세먼지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에센테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목표가 설정해 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고요. 그 손절가는 지금 제가 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목표가는 지금 단기, 예, 지금 오늘 1,30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만 1,500원으로 단기로 하고 있고, 예, 중기는 지금 2,000원, 그러니까는 추천가의 100% 정도를 노려볼 만한 충분한 그 이상도 급등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점에서 매수도 가능할까요? 네, 지금 현재 저는 추천가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간 조정을 보이, 어제같이 이렇게 약간 조정을 보일 때 아마 GMS로 들어가는 타이밍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종목이 더 있었어요. 한국 패키지. 이 종목은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네, 그 신규 추천 종목으로 한국 패키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패키지도 그 SM테크 못지않게 그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일 뿐 아니라 재료들이 지금 아직 살아있어서 크게 관심을 가져봐야 할 종목입니다. 그 호재 중 하나가 관계사 그 코스피 상장인데요. 해성그룹 관계사인 그 해성 GS가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 어제 15일부터 오늘 그렇게 16일에 그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청약 금액은 그 12,000원으로 확정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고, 상장 예정일은 또 6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로 확정되었습니다. 해성 GS는 한국제지 계양경기 해성산업, 한국 패키지 등이 속한 그 해성그룹의 반도체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만, 아무래도 해성 GS의 상장을 앞두고 관련사들의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관련주 중 한국 패키지를 추천드렸던 것입니다. 우선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장기성 재료로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한국 패키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한국 패키지가 우선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약 400억 정도밖에 부과되지 않아서 적은 투자라도 큰 폭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 그 현재 관계사들 중에서도 좀 세력들이 붙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관계사로 수혜를 입을 것이고 현재 주가도 조정을 받고 바닥이어서 관심을 높여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 패키지는 다른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수혜주입니까? 네, 한국 패키지는 그 공장이 지금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에 약 22,400평방미터 공장 부지로 유니버셜 그 스튜디오 말씀들이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 부지와 거리가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어서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호재가 만발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패키지의 그 진정한 매력은 또 실적 부분에 있습니다. 카톤팩, 다시 말해서 우유팩과 종이 포장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2014년 적자에서 2015년 흑자 전환된 기업입니다. 큰 규모의 흑자 전환은 아니지만 수출 다변화를 통해 일본과 아시아 권역의 수출로 이뤄낸 흑자 전환이어서 예수 시장 그 침체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에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패키지는 정부 유니버설 스튜디오 정책 수혜주일 뿐 아니라 실적주로도 관심을 가져봐야 하고 현재 1,600원대 그 주가는 턱없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 패키지 가격적인 부분으로 투자 전략자 주신다면요? 네, 지금 한국 패키지 손절가는 그 1,5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 실현가는 단기 1,900원을 하고 중기 2,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2,500원을 더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더 큰 수익도 노릴 수 있으나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수익을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9시 49분이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출발 증시와이드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